했고요. 제목은 바로 Be Able To의 활용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Be Able To라고 하는 게 can과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때론 문장 속에 can을 써야 되는데 문법적으로 can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 can의 의미를 대신 쓰기 위해서 바로 Be Able To를 쓴다는 얘기죠. 자, 어떤 경우인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조동사 기본 원칙 중에 조동사가 조동사를 바로 뒤에 붙여서 쓸 수 없다고 했죠. 즉, 조동사가 연속적으로 중복 사용되는 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때론 그런 의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He can buy the car. 이 문장은 뭡니까? 그는 그 차를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차를 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차를 살 능력이 없지만 앞으로는 차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어로 한다면 He will can buy the car. 지금처럼 미래니까 will을 쓰고요. 앞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can 썼는데 말입니다. 이건 일단 말 될까요? 앞으로는 뭐뭐 할 능력을 가지게 될 거야. 뭐 말은 될 것 같지만 문법적으로는 X.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조동사가 연속적으로 쓰이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기억나십니까? 이럴 경우엔 앞에 건 그냥 두고 뒤에 조동사를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형태로 바꾸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말입니다. You will be able to buy the car. 기억나십니까? can이 바로 뭘로 바뀌었습니까? 즉 be able to로 바뀌었죠. 따라서 will be able to라고 하는 걸 아예 차라리 외워놓으십시오. 왜냐하면 will be able to가 아주 많이 쓰이는 패턴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앞으로 뭐뭐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패턴으로 말이죠. 중요한 건 말입니다. 조동사가 지금처럼 두 개 연소로 나오게 되면 말이죠. 일단 앞에 조동사는 그냥 두고 뒤에 조동사를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형태로 바꿔준다고 샘이 앞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이를테면 He may can save her. 봐요. may가 만약에 없다고 쳐봐요. 그럼 뭡니까? 그는 그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may가 들어가면 그는 그녀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좀 약한 의미가 되겠죠. 지금처럼 may와 can이 함께 쓰이면 안 되니까 He may be able to save her. 기억나십니까? can이라고 하는 뒤에 조동사를 뭘로? 바로 be able to 바꿨겠죠. 마찬가지 may be able to라고 하는 것도 아예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뭐 할 수 있을지 몰라 라는 뜻으로 가끔 쓰이곤 하죠. 이쯤 되면 질문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왜 자꾸 can을 뒤에다 쓰죠? will이 앞에, can이 뒤에. 또 뭐 may가 앞에, can이 뒤에. can을 앞에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입니다. He can will buy the car. 안 될 것 같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렇게는 쓰지 않겠죠, 일단? X. 그래요, 조동사가 두 번 연속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will이, 뒤에 있는 will이 be going to란 의미랑 비슷하니까 마찬가지 바꿔보도록 하죠. He can be going to buy that car. 자, can be going to. 일단 굉장히 어색하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절대 X.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동사가 연속으로 나올 필요가 있을 때 말이죠. 조동사들 사이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즉, 어떤 게 앞에 나오고 어떤 게 뒤에 나올지 미리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게 뭔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시간을 지배하는 조동사 will이 언제나 맨 앞에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조동사들 두 개가 충돌할 경우에 가장 앞에 나오는 건 무조건 will입니다. 왜? 시간을 지배하는 거니까. 나머지 것들이 이제 뒤에 착착 오게 되는데 그 뒤에 순서도 마침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조동사 연결 시 우선순위. 쌤이 저 뒤에 이것만 따로 정리한 페이지가 있습니다만 미리 땡겨서 잠깐 보도록 하죠. 일단 등호 표시로 어떤 게 세고 어떤 건 같은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예쁘지 않습니까? Will, may, must, should, can. 자, 안타깝게도 가장 멋진 조동사, 할 수 있어 라는 조동사 can이 가장 약하네요. 좀 뜻밖이죠? 가장 센 건 will. 왜? 시간을 지배하는 거니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알기로 뭐뭐일지 몰라, 뭐뭐 해도 좋아, 좀 약한 의미를 지닌 may라는 조동사가 의외로 will 다음에 2등이에요. 2등. 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must와 should, 좀 강한 의미가 있는 것들. 사실 should는 뭐 강하진 않습니다만 요게 이제 3등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can은 꼴찌네요. 따라서 can이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뒤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가장 꼴찌니까 말이죠. 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be able to를 쓰는 활용 첫 번째,
조동사가 두번 연속 쓰일 때 can이 뒤에 붙게 되면 앞에 조동사 그냥 두고 뒤에 can을 be able to로 바꾸어서 뭐 will be able to라든가 may be able to라든가 아 이렇게 하나의 패턴으로 암기하시면 좋다고 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서 be able to의 활용 계속 보도록 하죠. 자, 넘어갑니다.